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밥헝입니다. 최빈 사망 연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사고 질병 포함해서 연간 제일 많이 사망하는 사람들의 연령대, 이곳의 평균치입니다. 조금 학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망 빈도가 가장 높은 연령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경 최빈 사망 연령이 90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로만 요란하게 떠들던 100세 시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100세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중장년은 물론이고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개인들이 상징적인 구호나 목표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100살까지 사는 것이 아주 흔하디 흔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마치 우리 주변에서 이젠 환갑잡지 볼수 없는 것처럼 건강하게 살아가는 100세 어른을 마주치는 게 전혀 신기한 일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이 아흔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지금과는 달리, 아유, 아직 젊으신데 돌아가셨네.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길어진 수명 연장의 꿈이 축복받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은퇴 전까지 모아놓은 재산이 얼마가 됐든 끝끝내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1차적인 목표여야 합니다만, 세상에는 호시탐탐 우리의 노후 자산을 노리는 놈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노후 3대 리스크라고 부르는데, 남은 여생 끝까지 미칠 수밖에 없는 이놈들의 크나큰 영향력을 보자면, 이렇게 점잖게 불러서는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처럼 이놈들을 은퇴 인생 거덜내는 세 가지 함정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은퇴 인생을 한순간에 빈곤으로 처박아 놓을 수도 있는 이 은퇴 인생 거덜내는 세 가지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참. 지인분들께 저희 채널 추천해 주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께는 감사드린다는 말씀 따따블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도로나 배수구공사 또는 건설 현장 등에서 낙상, 추락, 붕괴 뭐 이런 사고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돌아가시오 표지판을 붙여놓는다거나 주황색이나 노란색처럼 눈에 잘 띄는 색으로 만들어진 각종 위험 안전 표지판을 세워 보행인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하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처럼 정말로 코앞에 다가선 100세 시대에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는 우발적으로 생기는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지 않으면 은퇴 전에 열심히 저축하고 모아온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은퇴 전후 세대가 맞을 수 있는 이세 가지 위험 요소를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함께 찾아보시자고요. 은퇴 인생 거덜내는 세 가지 함정. 첫 번째, 노후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비입니다.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채로 살아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의 질병에 걸려 병상에 누워보내는 기간이죠. 젊었을 때는 우스갯소리를 하던 벽에 똥 칠할 때까지 살 거다라는 말이 어찌 되었거나 실현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건강 수명이란 말도 있습니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 것으로 기대되는 그 기간이죠. 그렇다면 기대 수명에서 건강 수명을 빼면 우리가 말년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기간을 대충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년 전쯤 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82.4세이고 건강 수명은 76.4세라고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병치레를 하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 기간 동안 모두가 벽에 똥칠하는 것까지 아니더라도 퇴행성 관절염에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면서 살게 됩니다. 노후 질병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한 사람이 세네 가지의 질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질병의 증상과 임상 양상이 정형화되지 않고 사람마다 틀리다는 거예요. 또 신체 예비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면 쉽게 위독 상태에 빠지면서 생리적 노화 현상에 따른 기능 저하와 질병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지 구별이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감기로 입원했는데 폐렴으로 전이되고 그분이 돌아가십니다. 갑자기. 이런 거죠. 들어갈 때는 아주 가벼운 병으로 들어가셨는데 말이죠. 그렇게 치료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노후질환은 완벽한 예방이 쉽지 않을 뿐더러 한번 발병하면 만성적으로 지속되어 환자 본인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불편하게 되고 또 치료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게또 특징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속담처럼 노후에 발생되는 치료비는 알토란같이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뭉칫돈으로 빼내가는 그첫 번째 무시무시한 함정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목돈이 필요하냐면요. 한 사람이 전 인생 기간에 걸쳐 지출하는 의료 비용 중에 절반 이상이 65세 이후에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를 위한 대비를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이를 위한 제일 첫 번째 대비책은 뭘까요? 보험? 연금? 에이, 당연히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겁니다. 제 친구 중에 술 한잔 하면, 야, 나는 사는 거 미련 없다. 술, 담배, 그거 끊느라고 스트레스 받느니, 할거다 하고, 그러다 갈 거야. 야, 인생 뭐 있냐? 짧고 굵게 사는 거지. 평소에 들으면 큰 깨달음을 통해 인생을 달관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미련 없이 살다 간다는 그 말이 남자다워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뭐 멋져 보이더라고요. 통큰 사람처럼 보이고요. 무슨 시대를 앞서간 문, 젊은 예술가의 풍모 비슷한 게 느껴진다고나 할까? 뭐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결국 폐암 걸려 지금 투병 중입니다. 지금 그에게 호탕함이나 깨달음, 의연함 이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술, 담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술, 담배를 좀더 일찍 끊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먼 과거로 돌아가 아예 처음부터 술, 담배를 배우지 말았어야 했다고 친구들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이 술, 담배를 줄이라고 말했을 때 오만하게 굴었던 자신에 대한 후회만 가득합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후회이고, 돌아보니 자신의 인생에 대한 미련만 가득할 뿐입니다. 인생을 논할 때, 건강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겸손해야 해요.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한 방에 쓰러지는 것이고, 잔병 치레로 조심조심 관리하며 사는 사람이 끝내는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드는 것보다 건강식품 챙겨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겁니다. 더불어 재무 설계 전문가들은 40대까지는 아이들이 어리니까 가정의 갑작스런 사고사에 대비한 뭐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춰 둔다면 50대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후 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새롭게 리모델링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은퇴 인생 거덜내는 세 가지 함정 중에 그두 번째, 끝도 안 나는 성인 자녀 부양입니다. 지금의 중장년 세대를 언론은 부모님 봉양과 자녀 부양이라는 이중 부양 덫에 걸린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릅니다. 중장년의 40%는 소득이 충분치 않아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고, 29.7%는 가족 부양으로 노후 준비를 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뭐 이거는 설문마다 조금씩 답변의 수치가 틀리니까 이건 좀 감안해 주세요. 자녀와 부모 세대에 대한 부양의 부담을 느끼지만 자신의 노후에 자녀로부터의 부양을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설문 결과처럼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성인이 된 자식 뒷바라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느 부모인들 자녀들을 위해 척척 지원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마는 빠듯한 살림에 성인이 된 자식들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키울 때도 넉넉하게 키우지 못해 쓰리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손자, 손녀의 성공이 할아버지 경쟁력에 달렸다는 말까지 있다 보니 더욱 마음이 안쓰럽죠. 은퇴 이후 손에 쥔 것은 집한 채와 약간의 연금, 그리고 뭐 퇴직금 정도에 그 정도가 전부인 상황에서 성인이 다 되었지만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지 못한 자녀에 대한 지원은 심리적 고충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성공이 부모 자신의 성공처럼 여겨온 우리네 정서에서 자녀의 불완전한 독립은
우리네 은퇴 인생마저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기 십상입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과 가치관이 달라 성인 자녀 부양에 대한 해결 방법이 같을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모아집니다. 첫째, 자녀 부양 기관과 지원 범위를 자녀에게 정확히 인지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모들이 경제적 지원 범위와 기간을 자녀에게 정확히 인지시키고 현실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좀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부모로서의 우리 역할은 여기까지고 너는 독립해야 하는 것이고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을 미리 다 자란 그 자식들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끔 정확하게 선을 그으라는 말이죠. 우리는 너 대학 보내고 취업할 때까지만 생활비를 보탤 테니 그 다음까지는 생활비는 물론이고 결혼 비용도 내가 벌어서 준비해라. 그때부터는 우리는 우리 노후 준비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우리 노후 준비까지 다 책임질 수 있니? 우리는 너희들한테 우리 노후를 부담지고 싶지 않다.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지만 그 마음과는 달리 냉정하게 선을 긋는 게 필요합니다. 다큰 자식들이 그 선을 넘어와 부모 재산 생각하기를 마치 자기 돈 꿔준 것처럼 생각하고 넘실대다가 빨리 물려받아 챙기려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 아시죠? 이제 빼앗으려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의 개 난장판이 벌어집니다. 둘째는 자녀 창업에 대한 조건부 제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창업할 때 자신의 힘으로 투자금을 마련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부모에게 뒤미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모다 보니 사업 계획서도 없고 그냥 말로 이리 맺히고 저리 맺혀서 그냥 돈을 받아내려고 하죠. 통장에 남아있는 퇴직금을 노리고 집한채 있는 거를 담보로 대출받으라고 압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로서 마냥 못본채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저런 식으로 시작했다간 돈만 날리기 십상인데 고민스럽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업 계획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자금을 대고 부모가 아닌 채권자로서 계약서를 쓰라고 조언합니다. 우리한테는 낯선 일이죠. 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사적인 관계에서 공적인 관계를 세워 가능한 한 위험도를 줄여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한국에서는 아주 어색한 문화이긴 하지만 서양에서는 부모가 하던 사업체를 자식에게 물려줄 때도 계약에 따라 진도를 밟아가면서 넘겨줍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하던 차량 정비 업체에 아들이 들어와 일을 합니다. 이때 아들이 10%의 지분을 아버지로부터 사들이거나 증여를 받죠. 그러면서 매년 일을 하면서 지분을 늘리고 그 대가로 아버지에게 돈을 드립니다. 사업체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의 긴 기간에 걸쳐 그것을 인수하는 거죠. 노후의 아버지는 재산을 잃을 염려 없고 아들은 아버지의 고객과 노하우를 전수받으면서 사업체를 인수하게 되는 윈윈 전략인데 아주 특별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부모는 부모고 사업은 사업인 거죠. 은퇴 인생 거덜내는 세 가지 함정. 그세 번째, 금융사기입니다. 좀 잠잠해질만 하면 뉴스를 통해 은퇴자들이 어이없게 대형 금융사고를 당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한 번에 날려먹은 그 극적인 상황 때문에 드라마의 흔한 소재로 활용될 정도로 은퇴자를 노린 금융사기는 여기저기 덫을 놓고 은퇴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직장에서 물러난 은퇴자들은 고정 수입은 크게 줄었더라도 퇴직금이나 모아둔 현금성 유동자산이 풍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들에 비해 금융사기의 표적이 됩니다. 금융시장 변화에 둔감한 상황에서 퇴후 줄어든 고정 수입을 보충하고픈 욕심이 맞물리면 고수익 상품이라는 말만 믿고 금융사기범에 던진 미끼를 덥석 물게 됩니다. 미국 투자자 교육재단에서 금융사기를 당하기 쉬운 사람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습니다. 첫째, 50대 후반의 기혼자. 둘째, 자신의 판단과 금융 지식이 평균 이상이라고 과신하는 사람. 셋째, 새로운 개념이나 기술 등에 관한 그 선전에 귀가 솔깃한 사람. 넷째, 최근에 건강상 또는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목돈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금융사기는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과신해서 당하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사기꾼들에게는 못 당하죠. 더 무서운 것은 대형 금융사에서 근무하는 컨설턴트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말로 고객 유치를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순이나게 믿으시면 안될 일이에요. 특히 듣도 보도 못한 파생금융 상품에 투자하실 때는 더욱 더 조심할 일입니다. 이런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아는 사람인데 잘해주겠지, 전문가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대형 금융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은 보장해주겠지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둘째, 아무리 대형 금융사에서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개인이 작성한 보고서를 믿으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원금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으면 안 되고 깨알같이 써 있는 금융기관의 그 투자 약정서를 찬찬히 확인해야 할 일이겠어요. 자기가 한말 발뺌하는 사람이 오죽 많습니까? 셋째,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소송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가와 도움을 제안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심리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을 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넷째, 고수익은 언제나 고위험을 동반하고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공짜 없거든요. 다섯 번째, 심리적 압박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금융사기꾼이 노리는 것은 높은 수익률 홍보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높은 고수익이 확정돼서 보장됐다. 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수익을 봤다. 이제 마감 임박했다. 응?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아니, 다들 믿고 투자해서 성공하고 있는데 왜 너만 의심병에 걸렸느냐? 그러니 지금도 성공 못하고 이 꼬라지로 사는 거다. 뭐 온갖 심리적 압박을 가해옵니다. 이런 심리전에서 패하면 느지막한 나이에 패가망신하고 고된 노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선택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게 욕을 이겨내야 하는 인고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다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없으니 새삼스레 하루하루 알차게 사는 게 정답이겠구나 하는 걸또 생각하게 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빌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